안녕하세요, 샘퍼입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관련된 영상은 아니지만 제 두 번째 취미인 농구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번에는 이런 일반적인 농구공 말고 에어리스 농구공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에어리스 농구공은 윌슨에서 만든 제품으로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내부에 공기를 넣지 않고도 실제 농구공처럼 튀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서 에어리스 농구공 3D 파일을 구했습니다. 3D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보니 실제 에어리스 농구공과 상당히 유사하네요. 다음 출력 소재로 플렉시블 PLA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해외 유튜버들도 플렉시블 PLA를 가장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원래는 분말 소결형 3D 프린터를 사용하지만 그런 비싼 3D 프린터를 사용할 수 없으니 제가 가지고 있는 고체 압출형 3D 프린터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 3D 프린터로 실제 농구공처럼 큰 사이즈의 출력물을 출력할 수 없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도 출력 불가라고 뜨네요. 아무래도 제 프린터가 너무 작은 것 같네요. 하지만 이때 스팅 3D라는 3D 프린팅 업체에서 무상으로 대여해 주셨습니다. 이건 에어리스 농구공이 출력되는 모습을 타임랩스로 촬영한 것이고, 이 흰색 농구공이 제가 리뷰에 사용할 샘플입니다. 아, 그리고 사장님께서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지개색으로 하면 예쁘겠네요. 이 샘플 실제로 보니 진짜 에어리스 농구공과 유사하게 잘 구현되어 있습니다. 실제 농구공과 비교해봐도 모양, 크기, 무게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3D 프린팅 에어리스 농구공을 실제로 써보면서 어떨지 확인해볼게요. 테스트는 실내 농구장에서 진행했습니다. 먼저 실제 농구공과 비교해서 얼마나 잘 튀기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에어리스 농구공보다 실제 농구공이 훨씬 잘 튀깁니다. 진짜 농구공이 에어리스 농구공보다 30% 정도 더 잘 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드리블은 잘 못하지만 드리블도 해보겠습니다. 에어리스 농구공으로 드리블해보니 확실히 안 튀는 감이 있지만 익숙해진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근데 이건 출력 설정을 조절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농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레이업도 해봤습니다. 레이업에선 두 공의 차이점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네요. 두 장면을 겹쳐보면 스텝부터 릴리즈까지 모든 점이 똑같습니다. 물론 레이업할 때도 튀김 정도가 달라 공을 한번 더듬는 모습이 나오긴 합니다. 다음으로 슈팅도 해봤습니다. 일반 농구공으론 뭐 당연히 잘 들어가네요. 에어리스 농구공은 공기저항이 심해 잘 안 날아가네요. 제가 잘 못 던진 게 아니냐고요? 여기 확실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두 장면을 한번 겹쳐서 보겠습니다. 두 장면을 겹쳐보니 확실히 동일한 힘과 각도로 던졌습니다. 두 공이 손에서 떠나갈 때는 거의 동일한 위치지만 골대에 가까이 가선 거리가 벌어지네요. 확실히 에어리스 농구공이 짧아요. 공기저항이 심한 것 같습니다. 에어리스 농구공을 던져보고 일반 농구공을 던져보니 확실히 슛이 기네요. 마지막으로 3점 슛보다 거리가 짧은 자유투는 어떨까요? 일반 공은 뭐 당연히 잘 들어가고요. 이건 그냥 손에서 공이 빠졌어요. 잘못 던진 거예요. 일반 공보다 표면이 거칠거칠해서 잘 빠지네요. 이번엔 그래도 잘 던졌는데 자유투도 짧네요. 이번에도 두 장면을 겹쳐보았습니다. 두 장면에서 슛폼과 릴리즈는 똑같네요. 에어리스 농구공을 더 세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가 짧습니다. 공기저항이 생각보다 심하네요. 여러 번 던져봤는데도 확실히 손에서 더 잘 빠지고 공기저항이 심해 슛이 짧습니다. 이 에어리스 농구공은 실제로 보면 모양이 되게 신기하긴 하네요. 추가로 개량된다면 쓸만한 농구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농구공 가격 2,500달러, 한국 돈으로 대략 350만원은 납득이 불가능한 가격입니다. 실제로 윌슨 엔지니어들은 이 공이 실제 농구공과 거의 유사하다고 했지만 탄성을 제외하고도 공기저항 때문에 이질감이 크네요. 그래도 장점으로 튀길 때 소음이 일반 농구공에 비해 많이 적어요. 현지 프로그램에서 시각적으로 보니 이 정도 차이가 나네요. 실제로 들어보면 꽤나 큰 차이가 납니다.